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요 하락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나왔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달에 56.17%, 그 전월 대비해서 56.26%였으니까요. 전월 대비 0.0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0.1% 하락한 0.0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였던 이 전세값, 이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환통증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이제는 봄이 갑작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요즘에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또 다세대는 또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그 정보로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입구역과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 대공원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또 화양동은 버스 노선도 약 20개나 밀집되어 있어 강남, 강북 중심권 모두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화양동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화양동은 지금 대학교가 많습니다. 건국대라든가 세종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한양대학들, 이렇게 해서 안정된 대학생들, 수요층들로 확보한 곳이기 때문에 공신률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는 곳이고요. 1인 2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희소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화양동은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어린이 대공원, 뚝섬 한강공원, 아차산, 용마산,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부동산의 가치를 한층 더 주는 숲세권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본격 추진되는 구의역 일대 첨단 업무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국제익한 개발 계획들의 추진으로 광진구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 광진구로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부터 오늘 출발을 해볼 텐데 이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개요는 지금 현재 2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입니다. 건대역이나 또 내지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0.66제곱미터이면서 실상면적은 33.69, 10평에 달하는 그 면적입니다.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6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7층, 8층, 9층, 10층에 대한 부분은 다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구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완벽한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준공은 금년도 지난달에 2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300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내외부는 어떤지 특징도 한번 짚어보죠. 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도로가에 4차선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내지는 한 층에 네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세대의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층에 되어 있는 부분이 계단과 해서 2층에 대한 부분에 올라가는 그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이 부분들 모든 게 생활하기 상당히 편리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풀옵션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국기청정기라든가 여기에 전자랜드까지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밥솥까지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스타일러까지도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좁다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10평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인 2호가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모두 갖춰져 있는 실내 구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 세대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 신축이죠.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가 된 곳인데 여기 복층 구조입니다. 요즘에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옵션도 진짜 잘 돼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살까 말까 정말 큰맘 먹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스타일러인데 요게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옵션들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 입지 사실은 뭐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지는 2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입니다. 건대역에서 4분이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또 이용한다라고 해도 여기는 강남이나 강북에 어디든지 우리가 다리만 대교만 지나면 될 수 있는데 접근성이 강남이나 강북에 모두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올림픽 도로를 타서 우리가 강남을 저기 잠실을 간다거나 잠실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모두와 이렇게 닿을 수 있으면서 강변북로 또 올림픽 도로 모두 더 접근성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그 건대역이라는 그 부분은 생활의 인프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서 마세거리라고 그러죠. 마세거리라든가 또 내지는 주변에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또 대형 마트 모든 부분이 다 갖춰 있지만 행정할 수 있는 광진구청 주민센터도 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행정 처리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광진구라고 하면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과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뚝섬강, 한강이죠. 뚝섬의 강을 간다라고 해도 한강공원에 가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으며 또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홍련봉공원이라고 보면 아차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등산도 할 수 있고 일감호라는 중량천
모든 게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쾌적한 녹지 공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과연 우리가 수요가 얼마만큼 있냐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건국대라든가 세종대, 한양대 모두 2만 명 정도가, 건국대 같은 경우는 2만 4천 명 정도, 한양대, 세종대 2만 5천 명 정도, 세종대 1만 5천 명 정도. 여기 또 하나 덤벼 성수동의 IT, 지금 밸리가 지금 여기에 거의 한 2만 6천 명 정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높고, 강남이나 강북이나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강중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로가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간선도로입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2023년도지요. 지금 2021년도인데 2023년도면 1차로 완공이 되는데 고속화 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여울에서부터 월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도 교통체증이 돼서 거의 한 50분 정도가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속화 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하 들어가고 지상에 들어가고, 지상에는 이렇게 많은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어우러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우리가 그 건대 의료센터가 있죠. 건대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에는 또 하나의 광진 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가는데, 이 공사가 거의 2016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인 걸로 지금 이렇게 광진 의료복합센터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지하 2층에 지상 20층까지 가는데, 사실은 작년도서부터 준공이 된다 했지만 올 초반에 아마도 준공이 될 듯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이 의료행정타운까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또 내지는 3층, 4층 주민 공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하나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광진구라고 하면 동서울 터미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이 동서울 터미널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에 들어서서 금년도에 신세계에서 지금 현재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하에 지금 현재 환승센터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스타필드가 들어가고, 오피스, 오피스텔 모든 게 그렇게 갖춰져 있게끔 지금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빠르게 아마 진행되면 정비사업이 또 되면서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의역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첨단 복합 단지가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동부지방법원과 또 내지는 검찰청, KT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개발로 들어가는 그 부분인 건데, 48층 높이에 지금 현재 천여 개 세대의 아파트하고 오피스가 들어가는 그런 재개발인데, 구의역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동부검찰청이라는 부분이 이전을 했고, 검찰청도 이전해서 준비 과정이지만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게 교육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광진구라고 보면 이렇게 지금 뭐 터미널이라든가 복합 터미널이라든가 선거 IT라든가 건대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학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고, 아차산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려도 아주 그냥 빠짐이 없을 정도의 아주 앞으로의 상당히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남 쪽에 출퇴근하시기에 굉장히 또 용이한 위치라는 점, 직주 근접이라는 키워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돌아보시면 뭐 세종대, 건대 이렇게 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또 상권지가 워낙에 다 발달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영도교 오피스텔 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대에서 지금 4분 거리 W역세권이죠. 4분 거리 어린이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건데, 거의 한 11평에 달하는 복층 건물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매매가가 2억 7,300이고요. 전세가는 2억 6천에 해서 실투자 금액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창 그렇게 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세는 2천에 8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출 금액이 한 70%를 받아서 1억 9천 해서 실투자 금액은 6,300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오성IC에서 차량으로 약 8분이면 도달 가능한데요. 서평택 IC를 이용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거미줄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안중역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어서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에 지금 현재 전철이 개통이 될 경우에 호순과 전 평택 간의 철도도 교차해서 여의도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지역으로 단거리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이전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평택항 주변의 주요 개발 사업들이 차례차례 본격화되면서 평택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그 미래 가치를 더욱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자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왜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만큼 개발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거기 학현리에 위치한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지인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죠.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개요 정보는 지금 현재 경기도 중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지금 현재 화양지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안중읍 학현리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있다라고 보시고 학현리 토지입니다. 오성IC에서 또 내지는 서평택에서 오시면 되고요. 면적은 500평입니다. 1652제곱미터이면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매는 6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토지는 그 주택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화양지구가 한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같이 뭔가를 뜰 수 있고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고 바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치 자체가 도로에 가까우면서 건물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를 담은 이야기들 또 얼마나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입지 호재도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평택이 거미망처럼 교통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또 내지는 전철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전철은 앞으로 개통이 될 것이고 자동차는 끊임없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평택 IC를 타고 또 내지는 오성 IC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죠. 타고서 지금 그 거리에 닿으면 한번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고요.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가 자동차 도로는 15개요. 또 그 전철망의 철도죠. 철도망의 도로는 11개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에는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지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중역 역세권 주변에 많은 지금 공사를 해서 모든 부분이 땅을 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가 여의도 면적만큼의 지금 현재 도시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은 온 것이 모두 다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옆에 찻길 건너 학현이라는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승지구라든가 현덕지구라도 지금 현재, 현덕지구도 지금 현재 그 앞에까지 공사가 돼서 도로망이 지금 현재 새롭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세 곳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역사로 인해서 또 내지는 평택항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배후단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양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신도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곳에는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의료타운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백화점도 들어가고 여기 학교가 8개가 들어가면서 또 의료타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의료타운 들어가는 이 대형 병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한 2만 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곳에서 인구도 많은 유입이 될 것이고, 평택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지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 후에는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신도시가 되는 그런 화양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곳에는 지금 현재 항만이죠. 평택항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와 많은 물동량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매립하러 있는 이 부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한 600만 평에 달하는 그런 부분이 항만으로 인해서 매립하고 있거든요. 이 매립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인해서 이곳의 물동량 이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여행객의 이동이라든가 여객의 이동이라든가 된다라고 보면 평택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듭니다. 평택에는 관광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놀이문화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성IC에서 근접한 땅입니다. 이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토지라는 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로에 좀 접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를 딱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고속도로 이 거미줄 교통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현덕지구, 화양지구, 포승지구 이런 곳들이 평택을 좀 크게 봤을 때 평택에서 이런 곳은 꼭 좀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할 만한 곳이거든요. 거기다 평택항도 그렇죠.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개발이 되는 곳에 밀집되어 있는 위치라는 점, 아주 좋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호재 이야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궁금하셨던 가격 이야기까지 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구상해 볼까요? 네, 가격은 좀 목이 좀 탁했죠. 그러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화양지구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입니다. 이곳에 그 학현리라는 곳이거든요. 안중읍 학현리. 매매가가 500평이거든요. 지금 6억 5천입니다. 대출을 지금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3억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입지도 호재도 참 좋은 토지를 만나봤는데요. 자, 다음은 다시 또 세 번째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원남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직주근접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원남동이라고요? 네, 원남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인해서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가 모두 가깝게 있고요. 주변 여러 곳에 재래시장까지 같이 겸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종로구 원남동에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종로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에 위치한 정말 뭐 메가 상권이죠. 종로 일대로 와봤습니다. 종로 뭐 몇 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오늘 종로 5가역 일대로 와봤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종로구 하면 업무 지역이죠. 우리가 업무 지역으로서 완벽하게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남동 오피스텔 아주 도로가에 있는 건데 1호선과 또 내지는 3호선, 5호선 모두 닿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보로 7분 정도이고요. 전용 면적은 25.12이면서 실상 면적이 43.42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룸이긴 하지만 면적이 나름대로의 13평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층수는 모두 9층에서 6층인데요.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동으로 되어 있는데 1.5룸, 원룸, 2룸 이렇게 구성을 갖춰져 있는데 모두 130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현재 한참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도 7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5천입니다. 자, 오피스텔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보죠. 건물은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빨간 건물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얗게 화이트하게 건물이 들어있어서 아주 멋스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전용 면적들로 인해서 보면 원룸, 투룸, 1.5룸 이렇게 구성을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에 그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든 게 풀옵션인데 에어컨이라든가 저기 뭐 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스타일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는 1.5룸이긴 하지만 2룸과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실과 또 주방과 룸이 모두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에어컨에 대한 부분 모든 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저렇게 새하얀 모습으로 깔끔하게 지어질 예정인데요. 1.5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종로구 원남동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입지 여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입지 여건과 함께 또 개발 호재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종로 5가이기는 하지만 종로 3가도 이렇게 도보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모두 1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전철로서는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보면 뭐 3호선, 5호선, 4호선, 6호선 모두 만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직주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시청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동대문을 간다거나 여의도를 간다거나 강남에 입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녹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운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녹지에 대한 부분은 종묘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비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이 건물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문 열고 내다보면 종묘라든가 창덕궁, 비온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도 훌륭한 그런 녹지 공간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에는 지금 명문대학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미 강북에는 많은 대학들 또 내지는 8학군에 우리가 달할 수 있는 그런 명문 중고등학교도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곳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만 대학교도 이렇게 바로 옆에 서울대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방송통신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또 여기에 좀 더 가면 성균관대학이죠.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성심여대라든가 서울여대 이렇게 모든 부분이 대학들로 거의 8개, 9개가 포진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이 원남동의 이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토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가 우리가 새롭게 짓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분양가로서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나름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지만 바로 건너편에는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기금석이 있고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여기에 그 뭐 종로구청이라든가 광화문에 뭐 종합청사라든가 대기업들 업무지역들로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1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학교뿐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의료죠. 대학병원들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바로 찻길만 건너면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곳의 오피스텔은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내지는 치과대학 다니는 그 학생들로 포진되어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또 이렇게 그 현대의 산업이 있습니다. 현대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또 뭐 대기업들을 포진되어 있어서 수요는 아주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호재에서도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개발호재는 지금 현재 강북 쪽에 많은 곳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들도 많이 얘기를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대문에는 의료타운이지요. 의료타운으로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부분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더 퇴진되고 나면 또 이렇게 많은 글로벌로 인해서 세계에서 많은 인구들이 여기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데 DDP라든가 또 내지는 국립의료 부지에 또 내지는 미공단 부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개발 사업이 펼쳐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건너편이죠. 지금 현재 종로 5가 종로 3가 사이에 종로 3, 4가에 지금 현재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되고 있거든요. 이곳에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지금 현재 복합타운이 들어간 곳이라고 보이는데 거의 한 52년도, 53년이 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게 그 1층에 지금 주차장으로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많은 상가들도 너무 노후가 돼서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인해서 종로에서부터 태계로까지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개발이 되면 또 하나의 많은 인구와 또 많은 정비가 돼서 규모가 이것도 고층으로 올라가죠. 종묘 쪽에는 지금 현재 그 높은 건물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감안되고 있지만 청계천이나 을지로 쪽에는 높은 건물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운상가 이쪽이 싹 다 재정비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몇 가지 좀 들어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종로 일대니까 워낙에 직주근접 훌륭하다는 점, 거기다 상권 정말 강력한 거죠. 자, 이런 장점들을 챙겨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종로구 우리가 종로는 그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업무 지역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곳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유동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히 훌륭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원남동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빌딩들로 다 어우러져서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세 동짜리인데 지금 현재 지하의 주차장 지상의 9층 10층짜리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가는 3억 5천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중도금이 무이자로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중도금 무이자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의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잔금 때 처리하시면 되고요. 전세는 3억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지금 현재 3억도 충분하게 더 높고 3억 5천까지도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실투자 금액을 5천만 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약금 10%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2천에 100만 원을 놓고 봤었을 때 대출이 지금 현재 60%가 무이자로 됐지만 추가적으로 10%가 더 된다라고 하면 7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월시일 경우는 월세는 1억 2천이고 전세는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란로 오피스 밀집 지역인 삼성동에 위치해 9호선 삼성중앙역과 7호선 청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 동부가선도로 등으로 의 진입도 수월한 곳인데요. 자, 대표님,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으면 수요도 풍부하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오피스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장인들이 상당히 풍부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잠실 한강공원 또 내지는 한탄천, 자연의 인프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고, 고등학교는 영동고등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경기고라든가 명문고들도 지금 현재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199호인 성릉과 정릉 위치한 삼릉공원이 인접한 공세권의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도 자랑할 만한데요. 돌담길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삼릉공원은 도심 속의 소중한 휴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를 통한 강남 복합환승센터 준공계획 등 수많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은 물론 교통 허브로서의 가치는 강남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주거 환경과 대형 개발의 호재까지 겸비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정말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강남에서도 이 삼성동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개요는 지금 상업시설이라든가 기업체 종사자들이라든가 또 배우 수요가 상당히 충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구에서 우리가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인데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제한 구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 부분은 그 제한이 발표가 되기 전에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전용 면적은 28.39에 실상 면적이 49.59이기 때문에 거의 면적은 투룸이 길이지만 넓다고 보시고 6층입니다. 중에 3층이고요. 욕실과 또 내지는 투룸과 거실 구조 모든 게 풀옵션인데 에어컨이 3대가 있으면서 거실에는 지금 현재 거실과 안방에는 스타일러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공은 2021년도 지난달에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6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삼성중앙역 또 내지는 여기에 그 청담역까지 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코너에 있습니다. 코너에 있어서 주차장 진입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지금 현재 많이 새롭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들도 없고 새롭게 지금 허가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매사가 지금 이렇게 그 거실에서부터 또 룸에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드레스룸까지 겸해서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공간도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그 아일랜드 식탁이죠. 식탁까지 겸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자재 자체가 틀리고 북박이장이라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방 두 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지금 투룸이기는 하지만 거의 15평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또 편리한 그런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동에 들어선 곳입니다. 이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코너변에 참 좋은 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안에 면적부터 자재부터 여기 옵션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쓴 곳입니다. 자, 투룸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여기서 더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는 우리가 강남 삼성이라고 하면 최상의 입지죠. 이곳에서 보면 우리가 그 7호선이라든가 9호선 요 와도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도보를 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7호선을 타려면 7호선 가고 9호선 탄다면 9호선 탈 수 있는데 2호선 또 여기에서 앞으로의 또 전철이 또 추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지 조건은 상당히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학군을 얘기를 하죠. 8학군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가 바로 도보로면 갈 수 있게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고요. 세댁도 요즘에 보면 투룸이긴 하지만 세댁이 새롭게 신혼살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공간이 좁다 하고는 그런 다세대 투룸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투룸이 그 나름대로 면적이 넓어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학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요게 그 우리가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옆에 봉은사가 있고요. 선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역삼공원, 학동공원, 또 조금 나가면 한강변 탄천까지 있어서 워킹으로 충분하게 100만 보 걷기도 해도 이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의 인프라지요. 우리가 그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건데 바로 나가면 백화점이죠. 삼성동에 백화점이 있고 또 종합시장도 있고 또 논현동으로 나가면 먹자골목이 있고 또 이렇게 강남구청역도 바로 곁에 있고 세무서 해서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고요.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도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이 많은 그 테란노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본다면 도서관도 곁에 있다라는 부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호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성동에는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이미 코엑스라든가 또 이렇게 발표가 돼서 공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자동차라든가 업무단지라든가 또는 탄천문화공원이라든가 여기에 종합운동장까지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탄천공원에서 삼성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그냥 도보로도 갈 수 있게끔 지하화되면서 공원화가 되는 그런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에 따라 보면 삼성동에는 영동대로의 지하화가 되죠. 이 지하화가 되는 이 부분에 지하 6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하고 지하에는 6층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곳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그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지금 이제 GTX라든가 이런 부분 택시, 버스 이런 부분도 다 환승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또 하나의 100층이 넘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또 랜드마크가 돼서 삼성동이 돼서 이미 코엑스라든가 또 내지는 그 옆에 엑센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우러져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삼성동이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동으로 인해서 테란노로 간다라고 하면 강남역까지 이렇게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데 교통체증이 사실은 되기는 하지요. 하지만 지금 삼성동에는 강남역에는 삼성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삼성타운으로 옆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으면서 코오롱 부지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지구단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 2, 3, 4에 이렇게 지구단위가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옆에 또 뭔가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지구단위가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층의 건물이 강남역까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강남역에서 서초까지 또 계속해서 건물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의 판교에 다루는 그 고속화 전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추가적으로는 위례 신사선인데 지금 현재 여기 청담역이라든가 삼성중앙역에 달하는 이 다세대에 대한 부분이 위례 신사선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가는 전철이 하나가 더 된다고 하면 복합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신사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또 하나의 전철역이 들어가고 위례 신사선에 전철역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지하 고속도로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고속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의 고속도로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교통 체증 때문에 되는 그 부분이 양재역까지의 지하화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만큼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논스톱으로 그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하의 경부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주택은요, 우리 정말 이 강남을 가로지르는 그 핵심 황금 노선이죠. 9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학군이 주변에 워낙에 좋고요. 여기에 뭐 세무서나 구청 이런 시설들도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뭐 끊임없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 강남에 이미 개발은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코 다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지역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꼽을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구 삼성동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동의 주택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제 그러면 그 가격까지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삼성동인데, 우리가 지금 삼성동의 다세대인데 투룸입니다. 면적이 나름대로 15평이 되고요. 매매가는 6억 7천입니다. 전세가가 지금 6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희 대표님 이쯤에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이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